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종목들을 보면서 어떻게 나갔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그죠. 일단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두려움, 이래서 종목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막판에 끝나면서도 추가 조정하는 건데요. 투자 집계를 보면 역시 외국인하고 또 이틀 동안 연기금이 강력한 오늘 매도를 통해서 잘 실현나왔는지 아마 그 선물과 또 현물과의 그 차액 갭, 지난번에 한도 현물을 많이 샀죠. 그러면서 이제 갭 그 차액 매물 때문에 아마 연기금이 오늘 파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또 하나가 이제 외인도 물론 팔았고요. 지수가 지금 그 환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우리 급등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자, 지금 오늘 환율 보면, 예, 다시 1206까지 올라, 뭐죠? 이게 얼마까지 올라간 거예요? 환율이, 예, 종가 기준으로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나요? 종가가 1199까지 올라갔네요. 환율이 1199가 올라가면서, 예, 환율 올라가는 것은 별로 좋은 거 아니죠? 환율이 급등하면서 역시 금방 지수가 계속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문제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 상황을 보면 코스피가 지금 오늘 급락하면서 60일을 다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이제 60일을 깼습니다. 자, 어제 60일을 올라타서 상당히 긍정적인데 매물대를 지켜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거고요.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이 제조업 지수가 10년 만에 최악이고요. 생산 지수, 고용 지수, 재고 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니냐. 거기다가 유럽 역시도 제조업 지수와 구매 관리 지수가 미국과 같이 8월보다 1.3% 하락했다는 것 때문에 지수들이 계속 급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그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얼마죠? 98.3까지 떨어졌나요? 예, 98.3까지 떨어지면서 그래도 전월에 대비 전월은 0.3이 떨어졌는데 8월에 들어서 0.1이 떨어지면서 어쨌든 신저가를 계속 하락하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디플레이션 공포 때문에 상당히 두려움에 처해 있지 않나. 또 중국 역시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안 좋고 있어서 자, 지수가 사실 상승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지금 배팅을 아직까지 대세 상승장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무리하게 배팅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대세 상승이 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2016년의 결과를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001을 보면 자, 이평선이 강하게 자, 뭐죠? 2016년이죠. 예, 대세 상승장이 갈 때는 이렇게 주봉상 21선이 60일선을 돌파하고 나가는 이 자리까지가 보통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대세 상승장이 올 때까지는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르게 빠른 속도로 매수에 전환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로 가면 계속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으로다가 매수해서 잘 들고 가는 전략은 괜찮지만 섣불리 너무 많은 몰빵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꾸준히 우리가 살펴보고 지금 지난번에 여기서 우리는 좀 배팅을 했지만 이제 다시 하락하고 내려간다면 60일을 깨고 내려간다면 추세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무리한 배팅을 하지 말자. 자, 그 다음에 부실한 종목 매수하지 말고 좋은 종목으로 가자. 자, 일단 제조업 지수가 최악이다. 미국 역시 그렇고 유럽도 지금 하락 국면에 있고 일본은 또 얼마 전에 단칸 지수가 대형 제조업체 체감 경기인 일본의 단칸 지수에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죠. 일본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더욱이 10월 소비세 인상이 8%에서 10%로 인상하면서 2014년에 올린 것을 2000
19년에 다시 10%로 2%를 또 추가 상승을 시키면서 일본 경제는 지금 아주 최악 상태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아마 어떻게 보면 일본 경제에는 곡소리가 나서 대한민국에다가 오히려 손을 내밀어 댈지 모르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소니도 삼성전자한테 이번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또 미국의 또그 퀄컴 역시도 삼성전자에 지금 굴복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의 소니가 힘들고요. 또 반도체 칩으로서 엑시노스 980으로 퀄컴이 또 삼성전자한테 밀린 상황이고요. 또 이번에 계속 또 일본에 삼성전자가 5G 장비주로 가면서 관심을 가져서 장비주가 깎아줄 때 들어가는 전략으로 가자. RFHS가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트랜지스터를 납품하는 삼성전자의 RFHS가 오늘은 떨어졌죠. 전체적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내로 어제 뉴스 나왔나요? 일주일 내로 북미 실무 협상을 갖겠다. 따라서 언제 남북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언제 가질 거냐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번 일주일 내에 실무 협상을 거쳐서 예. 3차 핵 협상이 이루어질 거다. 이러면서 오늘 대체적으로 좀 개인들이 매수 들어가면서 부산 산업이라든지 수혜주들이 나갔죠. 예, 대북 수혜주들이 부산 산업. 그죠? 역시 오늘도 갭상승으로 나가면서 상당히 수익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추가 매수했는데 우리가 수익을 또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아티아이도 반등.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현대로템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대아티아이,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다 올라갔는데요. 전체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은 파는 추세고요. 개인만 사는 추세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언제나 나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일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오늘은 이제 그거 말고도 그 굉장히 그 강하게 올라간 것은 이제 공포지수가 오니까 어떤 공포지수냐면 디플레이션 공포가 오니까 역시 내수주가 좋은 종목이 나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일본 구매 저기 우리가 그 일본 맥주의 그 구매 활동을 어떻게든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일본 맥주 불매 운동을 벌였죠. 그러면서 이게 나 하이트 진로가 역시 상당히 강하게 나갔고요. 오늘도 또 신고가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삼양식품의 그 이제 굉장히 그 실적이 개선되면서 닭볶음면 시리즈들이 상당히 잘 나가면서 오늘 삼양식품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신고가를 해서 우리가 여기서 또 샀는데요. 참 재밌죠. 또 샀는데 딱 나갔습니다. 전문가님. 그죠? 여기서도 샀고 여기서도 샀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또 샀고 여기서도 샀는데요. 사서 계속 들고 가고 있는데 수익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그 일단 디플레이션 공포로 인해서 삼양식품과 역시 하이트진로가 잘 나가고 있다. 나머지 뭐 농심이나 제가 이런 것들은 사지를 않았습니다. 농심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오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지를 않았는데 지금 이제 사고 있는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어떤 것에 굉장히 오늘 스마트폰이 조금 올라가긴 했죠. 아무텍 같은 것이 바닥에서 서서 올라오다가 좀 멈췄는데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반도체 장비주들은 계속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들고 가는 전략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오늘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HLB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리보세라닙 그 위암 치료제로다가 임상 3상 결과가 바로네스 앤 라노아에서 결과 발표하면서 상당히
좋게 나왔다. 그래서 얘가 과연 이제 LB가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냐? 와, 우리는 공매도 공포에 많이 시달리기도 합니다. 얘가 굉장히 급락했다가 이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신라젠, 그 다음에 헬릭스미스 이런 종목들이 임상 실패로 인해서 폭락을 했다가 그래서 그때를 이용해서 역시 누구죠? 역시 외인하고 기구하는 공매도를 통해서 아마 짜릿하게 돈을 벌었을 겁니다. 지난번 더전 비디오에서 증거를 한번 보여줬는데 마찬가지도 이때도 그럼 이날이 한번 볼까요? 공매도 날짜가 10월 27일입니다. 대충 공매도를 얼마나 해서 돈을 얼마나 챙겼을까? 한번 볼까요? 6월 20, 뭐 9월 27일이요? 9월 27일이면 가만 있어봐요. 잠깐만요. 공매가 차트가 언제였죠? 6월 27일 잠깐 잘못 봤네요. 6월 27일 가보겠습니다. 6월 27일이면 이제 안 나오네요. 다음 거를 한번 보면 나오죠. 6월 27일 날 여기죠. 자, 이날이 공매도를 얼마나 했나요? 공매도량이 33만 5,900주로 했습니다. 하한가를 때렸으니까 하한가에 이들이 청산을 했다고 그러면 그죠? 전날 팔고 하한가에 청산했다고 하한가에만 청산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그날이 2만 1,600원, 그러니까 2만 원만 벌었다고 해도 공매도 거래 대금이 이렇고요. 상장 주식수가 33만 5천 주니까 30만 주만 잡고 2만 원이면 얼마예요? 2, 3, 6, 60억인가요? 60억을 벌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돈은 그날 어떻게 말냐? 233억을 풀어서 60억을 본다. 가능하죠. 그럼 이게 외인들이나 기관들은 할수 있죠. 개인들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역전 현상이 나타났죠. 참 재밌는 현상을 보면 여러분이 오늘 이제 갑자기 또 상한가를 갔으니까 역으로 한번 보자고요. 공매도 세력이 상한가를 가는 날 얼마냐면 13만 주를 팔았습니다. 13만 주를 공매도를 팔았는데 지수가 이틀 동안 13에서 29%에다가 14%니까 이게 공매도 세력이 연 이틀 동안 했다고 그러면 얘가 14만 주, 13만 주면 27만, 28만 주 정도 되네요. 대충 그냥 25만 주만 계산하기 쉽게 25만 주만 계산하고 이게 대충 30%, 40%, 40뭐3% 정도 되는데 그냥 20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얼마 떨어졌나? 13,000원에다가 8,000원 그러면 12만 원. 12만 원 되는데 그냥 10만 원만 계산하자고요. 쉽게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25만 주면 25억인가요? 에? 25억? 2만 5천 원이니까 25억을 이날 날렸죠. 지네들도 개인들이 사줌으로써 이날은 다행히 여러분들이 개인들이 사줌으로써 상한가를 가고 개인들이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 친 누가냐? 기관이 샀나요? 아니죠. 외인들이 팔았죠. 그럼 외인들의 공매도 세력은 이틀 동안 돈을 날린 게 40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이런 거를 보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기업을 매수할 때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눈을 반드시 키우라는 거예요. 많은 지식이 있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는 확실히 낫죠. 자, 그래서 이게 원래 정확히 따진다면 공매도 잔고가 지금 현재 10월 2일 현재 604만 주 정도 돼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그때 당시에는 594만인데 지금 늘어서 604만 주가 됐고요. 평균 매도 단가가 34,000원이니까 얘들이 쇼커버링 한다 하더라도 손실률이 아마 51.5%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틀만 했을 때 대충, 그냥 막연하게 따져도 정확하게 따지지 않고 대충 25억을 날렸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니네들이 항상 개인들을 갖다가 그렇게 아프게 만들었는데 반대로 개인들한테 얻어 터지는 일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는 것도 괜찮겠죠? 이게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것이 수급 싸움이는 거죠. 예, 수급 싸움입니다. 수급이 반드시 뭐 들어온다고 그래서 쇼커버링인지, 그 다음에 아니면 공매도인지, 그 다음에 공매도 할때 기관은 또 오히려 거꾸로 샀죠. 오늘도 보니까 거꾸로 매수를 보면 종목
잠정에 가보면 나오겠죠. 종목 잠정에 오늘 외인들이 기관들이 얼마나 샀나요? 예, 기관들 오늘 10, 외국인이 18만 9천조 쇼크머니 들어왔겠죠. 손실을 많이 봤으니까 매도했다가 지금 그죠? 거기다가 기관이 5만 천조, 8만 6천조, 5만 천조 팔면 사주면서 지수 종목이 주가가 급등해주면서 공매도 뜬 세력들은 외국인 세력들은 상당히 돈을 수십억을 잃었다. 지난번에 여기서 얼마요? 45억을 보는 거 25억 날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여러분이, 아, 이 재밌는 현상을 여러분을 알고 있는 거와 공부를 한 사람과 안한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신라젠도 엄청났었습니다. 또 더전 비전도 똑같은 현상이었죠. 지난번에 16% 떨어뜨리면서, 예. 20, 여기서 갭카락으로 엄청나게 250억을 갖다 털어가지고 무려 40, 40억 이상을 갖다가 벌어졌겠죠? 그러면서 쇼커버리면서 살살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거의 다 이렇게 급등락하는 경우에는 거의 다 공매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여러분이 공매 잔고라든지, 그 다음에 잔고 비율, 그 다음에 얼마나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알고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재밌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까 디플레이션 공포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종목은 역시 내수주기 때문에 삼양식품하고, 그 삼양식품 오늘 강하게 나가는데 따라가야 되나요? 깎아줄 때 들어가 보는 것은 좋겠죠. 그래서 삼양식품, 그다음에 하이트진로가 이번 3분기는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일본 맥주가 불매운동으로서 아주 폭락을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효과를 볼수 있어서 그런 걸 분할 매수로 들고 간다면 더 좋은 수익이 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의 팁을 말씀드렸고요. 또 RFH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수익을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본의 최소한 5년 동안 KDDI, 일본 통신사의 두 번째 회사와 최소한 5년 동안 2조 3,500억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걸 끊임없이 5년 동안 가면 삼성전자 한 자만, 그 다음에 이제 에릭슨, 그 다음에 노키아도 들어가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도 역시 지금 5G 장비가 앞으로도 5년 동안 20조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더 크기 때문에 최소한도 아마 이렇게 저기 100조 가까이 들어가지 않을까. 거기다 중국 같은 데는 우리의 10배 정도로 해서 우리가 20조면 거긴 200조. 그죠. 한 1년에. 그러면 200조. 연으로 따져서 5년 동안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이, 뭐죠? 200조에서 1000조가 넘는 돈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하는 겁니다. 아마 맞을지 틀릴지는 저도 장담 못해요. 그렇지만 추정을 해보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20조를 5년 동안 20조 투자, 1년에 1조씩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에다가 그렇게 간다면, 우리 2028년에 또 6G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주식 투자가 어떤 식으로 갈지 하나하나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간다면 종목이 보이고 주식이 쉬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또 공부 안 하시니까 또 아유 가면서 봐요. 그냥 종목만 사놓고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복잡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공부해서 남줍니까? 역시 여러분이 그런 공부를 했을 때 종목을 보는 눈이 커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은 요 팁을 하나 드리면서 공매도 잔고와 그 다음에 공매도 수익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얼마나 외국인이 기관이 장난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예, 투자에서 많은 도움이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왜 그거를 그러면 반드시 봐야 되느냐? 여러분이 그런 걸 봄으로써 얘도 쇼커버링이 들어왔다. 그 다음에 오늘도 제가 블로그, 저기, 뭐죠, 메일로 하나 질문이 왔는데, 전문가님, 평당가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LG 세미콘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돼요? 그래서 LG 세미콘은 지금 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상당히 실적도 괜찮은데 지금 저점 조금씩 떨어져서, 아유, 전문가님, 나 손실이 큽니다. 그죠? 많이 큰 손실이, 여기서 샀나 봐요. 손실이 많이 컸는데, 외국인 단가가 얼마입니까? 예, 기관 단가는, 기관은 팔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없고요. 한달 동안. 근데 외국인들을 보니까 아마 손실이 지금 한 2개월 정도를 계산했을 때 아마 2만, 뭐죠?
18,800원인가 정도가 되니까 손실이 얘네들도 한 10, 한5% 정도가 손실 난 거로 평균 매수가가 한 15, 평균 매수가 대비 8,800원 정도 평균 2개월 평균 매수했으니까 보통 한 지금 10, 한5% 정도 손실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15% 손실 나 있고서 포기하고 그냥 손절할까요? 외국인들이? 그렇기는 어렵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이 비중이 가벼우면 맞짱 떠봐도 될 거고, 비중이 많으면 추세 하락할 때 내가 비중을 줄여놓고 기다려보는 전략. 외국인은 조금씩 그래도 아직도 사고 있죠. 왠지 워낙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보고요. 아마 좋은 결과가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 HLB의 공매도 잔고와 공매도 방법, 또 어떻게 공매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마 공부가 됐을 것으로 보고요. 여러분이 그 공부에 대한 좋아요와 그 다음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반드시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가 나오면 끝까지 봐주시는 용기도 가져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쉬는 날이죠. 내일 편안하게 쉬고. 원래 내일 제가 무료 방송하는 날인데, 목요일이, 아, 수요일이, 아, 오늘 내일 목요일이죠. 목요일이 쉬고, 금요일 날 오전에 엑스원에서 무료 방송을 합니다. 내일 원래 쉬는, 원래는 그래서, 뺄까 그러다가 너무 무료 방송을 자꾸 지금 8월 15일도 그렇고 조금만 국경일에 제가 빠지는 경향이 너무 많아서 내일은 금요일 날 오전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예정돼 있습니다. 모두가 또 공부하고 싶다 그러시면 엑스원에 오시고요. 또 유료 방송에 오실 때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겠습니다. 행복 투자를 통해서 모든 투자자가 수익 내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